안녕하세요. 시아이 영상 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이 모양 보면 다 아시겠죠? DJI의 FPV 드론 아바타입니다. 이렇게 하얀색 가루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뭐좀 사고가 있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겸사겸사 제가 한번 분해를 해갖고 이 아바타 어떤 뭐 구조로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뜨거운 물을 넣고서 뭐 이렇게 계속 불려갖고 소금을 떼어내려고 그랬는데 뭐 떼어지지도 않고요. 계속 나오고 뭐 칫솔 같은 거 하나 사갖고서 계속 했는데도 뭐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만 하는 것 같아갖고 우선은 건조시킨 다음에 말라서 뭐 분해를 좀 해봤습니다. 분해를 해서 이거 살릴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잘하면 살릴 수 있겠다. 이거를 뭐 그냥 닦아서 안 되니까 분해를 해서 다 닦아서 다시 재조립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어도 이게 나중에 파손이 나거나 분해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뭐 구조로 돼 있는지 알면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조금 제가 출장 갔다가 온 밤인데도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서 좀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다가 참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저도 드론 꽤 오래 날리고 상업적으로도 이제 날리긴 했는데 드론이 뭐 다른 데 부딪히거나 뭐 추락하거나 이런 일은 뭐 다반사죠. 왜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날리니까. 근데 드론끼리 부딪혔어요. 교통사고도 아니고 그것도 매비 에어니까 그렇게 큰 기체도 아니죠. 작은 기체인데 회전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직진으로 아바타를 이제 날리고 있을 때 보이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아 나왔어요. 그러면서 부딪혔는데 아바타 기체가 실제로 굉장히 높이가 낮아요. 예, 한 10cm. 그리고 매빅도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공중에서라면 뭐 잠깐만 뭐 진짜 조금만 차이만 나도 부딪힐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와, 그냥 뭐 부딪혔습니다. 고글에 이제 기록이 같이 돼요. 같이 할수 있게 세팅을 해놓으면 같이 되는데, 그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좋고, 떨어지는 순간에 그 정지화면으로 보니까, 딱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는 시간 맞춰서 가서, 딱 찾긴 찾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하루가 바닷물에 담궈져 있으니까 상태가 뭐, 알만하죠? 건져 오자마자 숙소에 가서 이제, 뭐, 여러모로 바닷물이니까 따뜻한 물에 그냥 담가버렸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배터리팩은 어차피 상태가 끝나갈 것 같아서 배터리팩은 그냥 물로만 씻어서 놓고 바로 뺀 다음에 이제 닦아 놓은 상태인데 닦는 것들 물에만 담가놔서 뜨거운 물에 소금물이 엄청 소금이 꼈어요.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소금이 군데군데 많이 꼈는데 제가 뜨거운 물에 담갔더니 좀 빠지긴 했지만 뭐 여기 보시면 요런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쵸? 하얗게. 그리고 뭐다 부식이 속에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도 하얗게 보시면 검은 하얀색 소금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제주도의 소금입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분해를 해볼까 하고 혹시나 분해해서 세척을 한다면 재조립하면은 뭐 날릴까 말까 모르겠어요. 배터리팩은 이미 버려진 것 같은데 뭐 상태 다 마르긴 했지만 눌러봐도 들어오진 않죠? 예. 그리고 아바타, 요것도 기체도 만약에 해갖고, 뭐 이게 돌아간다 이러면 진짜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뭐 분해를 해보고, 요거는 아바타 기체 하나 더 기체 단품으로 사서, 뭐 나중에 뭐 부속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거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제가 실제로 날린 거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돼버려갖고. 자, 어디부터 분해를 하냐면 도구를 제가 남겨왔는데요. 지금 육각렌치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육각렌치 되게 많은데 요거 좀 조그만 거 사용하기가 편한 거를 예전에 구입한 거 도구가 하나 있어서 요거를 사용해 볼까 하고요. 여기 좀 많이 들어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도구들 뭐 칫솔이랑 집게랑 뭐 이런 것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뭐 그쵸? 뭐 물이 다 들어가서 그냥 물도 아니고 바닷물이라 거의 포기 상태지만 그래서 뭐 여러모로 분해를 하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까 해갖고 제가 분해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커야 되겠네요. 네, 여기는 지금 1.5, H 1.5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끝에는
록타이트가 발려져 있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두개 위다 놓고요. 아, 이거 보세요. 네, 보시는 것 같이 완전히 부식됐죠? 그냥 소금기만 낀게 아니고, 이 모래 자갈 막다 꼈어요. 상태가 안 좋죠? 여기를 이제 떼어냅니다. 이렇게 떼어내고요. 오, 이거 뭐 따로 씻어야 되겠어요. DJI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이 DJI라고 마킹이 좀돼 있고 나머지는 기판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뭐 실리콘 같은 뭘로 이제 다 메꿔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닷물에 부식이 돼서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 보세요. 네, 여기는 이렇게 케이블이 얇게 돼 있고요. 이 단자 안쪽은 부식이 아직 거기까지 안된것 같은데 겉에는 계속 묻어 있죠. 네. 네. 뭐 이제 형체가 드러나네요. 이제 형체가 좀 드러나고요. 여기 안쪽에도 소금이 이렇게 있어요. 소금. 하얀 거다 소금입니다. 이거. 이거 떼볼게요. 웃음 밖에 안 나네, 지금. 소금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게 다시 해서 동작하면 진짜 DJI가 대단히 잘 만든 거예요. 바닷물 속에 하루가 침수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은 요 아마 프로펠러 쪽 여기도 보시면 다 이렇게 계속 닦았는데도 이렇게 남고요. 처음에 이 프로펠러가 아예 돌지도 않았어요. 모래 자갈 같은 게 껴서 짜깔짜깔짜깔 아예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게 계속 뜨거운 물에 넣고 제가 움직이면서 빼낸 거거든요. 그나마. 자, 다음은 요 커버를 좀 벗겨보려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안 되고 안 되고. 네. 1.5로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1.5 그대로 써갖고, 여기 바깥쪽부터 벗겨줄게요. 나사는 크기는 처음에 거랑 좀 다릅니다. 좀 작아요. 예, 작습니다. 그래서 분리해 놓겠습니다. 빠집니다. 얘도 이렇게 클립이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잡아 당기면 빠지는 것 같아요. 부러져도 뭐 크게 그렇진 않지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특별히 여기는 없고요. 후크만 있고, 여기 보시면 후크만 있고요. 그냥 살짝 잡아 당기면 빠진 것 같고요. 뭐 부러지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네, 이렇게 잘 빼면은 됩니다. 똑같죠? 동일합니다. 두 개는 뭐 동일한 부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쪽에 놓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안테나 같은 부분이 있죠? 예, 여기도 안테나 같은 부분.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안테나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버 자체도 여기도 커버가 여분으로 이제 판매되는 거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여기서 더 분해되는 데는 없고요. 이쪽 안쪽까지는 물이 스며들긴 했지만 생각보다 여기는 밀폐가 잘된것 같아요. 소금이 좀 있네요. 보시면 여기 L, R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혹시나 분해를 해보실 분들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서에 맞게 분해를 하고 있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대략 제 경험상으로 맞는지 보겠습니다. 프로펠러를 우선 제거를 하긴 해야 돼요. 프로펠러는 동일한 1.5 같아요. 네, 이렇게 잡고.
네, 프로펠러 쪽은 두 개의 피스가 들어가고요. 요 정도 사이즈가 다른 거랑 조금 다릅니다. 사이즈가. 네, 요런 상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모터는 소소합니다. 여기가 약간 예, 잘안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는데요. 여기도 완전히 이랬고요. 메모리는 살렸어요. 메모리는 추락하는 당시에 원래 추락하면서 저장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물속에 빠지니까 메모리 자체가 저장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파일은 생성이 되는데 뭐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파일들 기존에 촬영했던 다른 파일들을 열수 있던 걸로 봐서는 메모리 자체는 뭐 하루 정도 바다에 들어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죠? 예, 요 정도 떨어졌고요. 이거 보면 요 사이에 전선들이 다 보이는데 여기가 다 부식된 게 보였어요. 이걸 닦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 공구가 현장에서 없어갖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분해될 때가 대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메인 부품 있는데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다행이다. 1.5짜리로 다 분해가 돼요. 자, 요 부품은 굉장히 작아요. 요거는 굉장히 작은데, 예, 요거가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거랑. 네, 아까 요거. 요 사이드에 있는 부품이랑 거의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씩 부품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요. 사이즈는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이드에 있는 거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이 차이가 나요. 길이 차이가 길죠? 네,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서 네, 깁니다. 긴게 여기 지금 뺀 거는 더긴 부품 여기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빠질까요? 아직 안 빠지네요. 위에가 있어서 안 빠진 것 같아요. 요거 여기 하나 둘셋넷네개 했고요. 요 뒤쪽에 여기를 빼야지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자, 한번더 청소할게요. 요두 개. 두 개를 뺐고요. 요두 개는 네, 여기랑 동일합니다. 네, 요 사이드 부품이랑 동일해요. 요두 개. 하지만 두 개도 구분해 놓을게요. 두 개, 여기다 놓고. 여기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거. 안테나 선 같은데요. 요거가, 빼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살짝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빠지긴 빠지는데요. 요 선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안테나, 여기. 자, 어딜 빼야 되는지 저만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네. 여기 보시면, 네, 보이시면 제가 확대를 해봤는데요. 보이시나요? 여기 요 부분이 이 선이 있습니다. 요 선이요. 요 선과 요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두 개. 네, 보이시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빼야 될것 같은데. 빠지긴 안 생겼고요. 우선 요걸 빼보겠습니다. 요걸 빼야 되나요? 네, 우선 보니까 지금 요 라인 있죠? 여기 안테나 라인, 요거를 빼야 될것 같아요. 요 라인을 빼보겠습니다. 한번. 요거는 빠질 것 같아요.
네, 요거 요걸 빼고요. 여기 보니까 접착되네요. 요게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양면 테이프도 아닌 것 같고 물속에 한참 들어가서 이쪽도 빼줍니다. 여기는 L, 여기는 L, 여기는 R. 이렇게 빼주면 아, 네, 이렇게 빠지네요. 네, 이렇게 빠졌고요. 여기는 뭐 지금 보시면은 뭐 커버 안쪽엔 여기 다 네, 이렇게 네, 소금이 간직합니다. 이거는 한번 닦아야 되겠어요. 플라스틱이라서. 네, 아마 요거 교체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선을 빼갖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자, 요거 내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상태를 한번 볼게요. 네, 상태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이게 모듈이, 에어 모듈 같은 거에 하나가 들어있고요. 네, 요게 통짜로 들어있는데, 지금 배터리 끼우는데 연결되고요. 그리고, 여긴 이렇게 해서, 잘하면 이게 밀봉돼 있으면 뭐 괜찮을 거는 같은데요. 여기 전선 쪽,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떨어져 나왔죠? 여기는 원래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었죠? 예, 여기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케이블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케이블, 여기는 우선 끼워줄게요. 원 위치에. 얘를 소금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니. 대단한 느낌이에요. 뭐 치석을 제거하는 느낌인데요, 제가. 네, 드론 이를 닦아주신 칫솔로 몰랐습니다. 네, 요런 드론 모듈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쪽을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이제. 뭐 한없이 떨어지네요. 자, 이제 어디를 분해를 해야 되냐 하면은 딱 보니까 얘를 놔두고 겉에를 한번 분해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겉에는 지금 여기가 이거를 따로 파는 걸 봐서는 프레임을 요 프레임만 분해가 될것 같은데 여기 부분 있죠? 네, 여기 부분 여기 4개 그리고 뒤쪽에는 여기니까 여기 같은데 여기는 그냥 껴져 있는 것 같아요. 핀이 박혀 있는 느낌입니다. 네. 소금 때문에 잘안 들어가요. 또 여기 들어갈까요? 이렇게 네 개를 뺐고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 자, 그리고 빠지려나 볼까요? 아, 요거 네 개로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는 없고요. 네, 여기는 그냥 요것만 달린 것 같고요. 가운데 프레임. 아, 여기 보니까 가운데 프레임이 있어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 또 달라요. 아, 요거 좀 다릅니다. 요거 좀 다르고요. 그리고 꼼짝도 안 하는데, 단단해요. 단단해. 그리고 여기는 아닐 것 같고요. 여기 뒤에가 있는데 뒤에가 지금 핀 같은 거예요. 핀. 여기 딴 거. 나사 산이 위 안에 들어 있어서 그냥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은데, 이제는, 됐습니다. 빠졌죠? 자, 근데 중간에 요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선. 요선 보이시죠? 여기 선. 여기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빼야 되냐면 쉽게 빠지 강제로 빼면 안될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카메라 모듈 요거를 거꾸로 빼봐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고정에 유의되어 있으니까 요걸 빼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부품이 네, 동일해요. 여기 카메라 프레임 쪽은 요거 두 개로 다 되는 것, 요두 가지로 다 되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가운데는 여기 이쪽이니까 그렇고 이렇게 하면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넣을게요.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 부분은 어떻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원래 떨어지지는 않는 부분 같고 이 카메라, 이 센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안테나 같은 GPS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연결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많이 분해를 했는데 여기서 요 모듈을 한번 분해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 모듈이랑 여기 다 모터가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래서 한 번에 다 돼야 될것 같아요. 모터도 다 빼야 되고 얘도 빼야 되고 거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지금 이렇게 짐벌이 돼 있는데요. 뺄수 있을까 보면 여기는 고무로 돼 있어서 그냥 빠지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카메라 연결돼 있고 여기도 그냥 빠질 것 같아요. 뭐 빼는 거는 카메라는 어렵지 않게 빠질 것 같아요. 네, 요 모듈 여기 전선 여기까지 뭐 하고 여기를 들쳐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쪽으로. 자, 우선은 그러면은 어디부터 했냐면 만만한데 여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좀긴 나사가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센서 쪽이랑 뭐 전체 모듈, 메인 모듈을 좀 잡아주는 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도 들리지가 않는 거 보니까 딴 데도 꽉 잡혀 있어요. 들립니다. 네,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 안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이게 서멀 그리스 같은 느낌의 뭐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한번 빼볼게요. 다행히 공구 요거 T1.5나요? 요 H1.5나요? 볼까요? H1.5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 지금 네, 부품은 요 정도 사이즈예요. 요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고요. 요거는 아까 네, 요거랑 같습니다. 이거 처음에 했던 거, 요 사이드 부품, 요 사이드 부품에 있던 거, 요거랑 같은 부품들입니다. 네, 이렇게 파란색은 여기서 이제 서멀그리스 같은 걸 바른 느낌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요선 지금 보시면 요선이 카메라로 이어지는 선으로 보시면 돼요. 카메라로 이렇게 센서 이거 카메라죠? 카메라로 이어져서 반대편 이렇게 카메라로 이어지죠. 여기. 자,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빠질 것 같은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여기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여기. 여기죠? 여기는, 십자 드라이버 분리가 돼야 될것 같은데요. 네, 요거가, PH000으로 돼 있는데, 요걸로 돌려나요? 요 작은 거, 십자 드라이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돌려보면은 이렇게 빠져있고요. 여기는 뭐 따로 핀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요거를 약간 돌리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빠지게 돼 있나요? 이렇게. 네. 이거 뜯어냈습니다. 아, 얘를 좀 드러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빼면 케이블을 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빠졌어요. 네, 이렇게 빠진 거고요. 뭐 아까 이게 있었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안쪽엔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돼 있습니다. 오, 일단 놓을게요. 네, 안에는 상당히 상했고요. 여기 뭐가 잔뜩 있죠? 파란색은 아마 그거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보이긴 시작하는데, 네, 여기 할수 있습니다, 요 끝단, 이렇게 해서 단자를 뺄 수가 있어요. 위로 빼는 거, 위로. 위로 뺐죠? 위도 그러면 똑같죠? 손에 안 잡히는데. 어디부터인지 잘안 보여요. 이렇게 뽑았으면 위로 뽑으면 돼요, 위로. 네,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단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단자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뽑아야 됩니다, 위쪽. 자, 이렇게 됐고요. 지금 보시면 부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빼볼게요.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뺄 수가 있게 사이즈는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나왔죠? 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저는 하나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빠질 것 같긴 한데요. 카메라 모듈이니까 우선은 놔둘까 합니다. 네, 이렇게요. 일단 놓을게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메인 모듈이랑 뭐 기타 등등이라고 가장 핵심적인 모터랑 그 부분입니다. 아, 여기서 더 분해를 들어가봐야 별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더 분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뒤에 십자 드라이버 쪽이 있고요. 네, 여기는 나사가 굉장히 작아요. 기존에 있던 나사들과는 좀 차별이 있는 나사인 것 같고요. 보시면, 네, 어구구, 놓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네, 요거랑 요 나사. 예, 굉장히 작은 나사고, 이건 별도 나사니까, 이쪽에 잘 두겠습니다. 이렇게 빠지고요. 으아! 오우, 탄내 같은 게 나는데. 네, 보시면 요 정도 느낌이고요. 좀 닦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 필링 같은 게 살짝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필링 같은 게 살짝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태는 굉장히 안 좋죠? 이렇게, 오! 네, 이렇게 층층이 돼 있습니다. 우리 FPV 드론을 만들 때랑 똑같이 이렇게 층층이 기판이 있고요. 지금 상태 기판 사이사이마다 다 부식이 된것 같아요. 또 분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해가 될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플러스 넣는 데가 있죠? 이네 개가 있고, 요거는 기판이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분해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엔 요렇게. 이건 뭐 심각하네요. 이건 뭐, 자, 살려, 혹시나 기적적으로 살까 그랬는데, 이게 살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안테나 부분 같아요, 안테나. 이 안테나. 이건 아마 빠질 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L. 여기가 R. R. 그쵸? 빼보겠습니다, 이거. 자, 여기는 모터 부분은 이제 빠졌고요. 여기만 남았는데요. 여기는 뭐안 빠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빼보겠습니다. 네, 여기 왜안 빠졌냐면, 여기 단자가 있어요, 단자. 그래서 요 단자가 물려서 요 단자 부분을 먼저 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단자, 여기도. 와, 심각하죠? 네, 이렇게 분해를 해봤습니다. 네, 거의 다 분해가 된것 같아요. 지금 이거 다 분해됐죠? 네, 순서가 이렇게고, 여기 카메라 모듈 빼고, 모터. 네, 여기는 그래도 잔 모래는 다 자갈자갈한 건 떼내긴 했는데, 카메라는 뭐 어차피 밀봉이 돼 있을 것도 같고, 진짜 작동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선 더 분해해봐야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바타를 다 분해를 해봤습니다. 예. 다 분해해봤어요. 더 이상 분해를 할건 거의 없어요. 이것도 모듈화되어 있고, 이것도 빼려고 그러면 빠지지 않는 접착식이고, 지금 여기, 네, 카메라도 더 이상 뺄 수가 없어요. 여기 빼봐야 여기 있죠? 짐벌 같은 요 고무 부분만 뺄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단자고요. 그 다음에 뭐요 부분, 그 다음에 네, 요 부분, 이렇게. 프로펠러. 네, 이렇게 분해를 해봤습니다. 이거 다 분해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 분해한 것 같고, 배터리 빼고선 다 분해한 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시간은 꽤 걸렸어요. 시간이 지금 1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구분했는데, 필요한 부품은 지금 보시면, 지금 H15라는 요거랑 지금 요거 작은 드라이버. 제가 필요한 거는 요 육각렌치. H15 육각렌치랑 요 작은, 좀 작은 드라이버인데, 요거는 PH00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 작은, 요 십자 드라이버. 요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핀셋. 핀셋과 뭐저 같은 경우에는 칫솔이 좀 필요했습니다. 예, 그것만 있으면 다 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아바타를 한번 분해를 해봤는데요. 지금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데, 먼지가 정말 많이 나죠? 이 하얀 거다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란 거는 아마 서멀그리스 같은 거인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분해를 해봤는데, 건져서, 진짜 운 좋게 다시 건진 거죠? 건져서 분해를 해봤는데, 역시나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재조립해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척을 해도. 그 정도로 하루 정도의 소금물, 바닷물에 있었던 부분이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뭐 혹시나 아바타의 부품을 교체하시거나 이런 거, 아니면 다른 용도로 좀 분해를 하셔야 될 거, 만약 파손나서 이러신 분들한테는 요거가 조금 참고가 될수 있으면,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분해를 해봤습니다.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작수의 시야시아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